그래서 강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연하지 못하다는 뜻은 특정 대상을 보았을 때 그걸 해석하는, 그걸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상적 단어가 몇개 없어서 반말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는 순간 원숭이 바나나처럼 무시, 만만이라는 게 바로 일의 거리에서 자동방으로 연상이 돼요. 이것과 연관된 단어나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생각나는 대로 원숭이와 관련돼서 막 떠오르는 생각들, 단어들, 이런 것들, 표현들, 이런 것들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바나나. 동물 포유류. 사과나무. 엉덩이. 손오공.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보죠. 그럼 벌써 이 원리가 다 나온 거예요. 인간은 생각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한 단어 하나만 떠올려도 바로 자동적으로 다른 언어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빨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말도 빠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단어 하나만 딱 떠올리면 바로 그 단어와 연관성 있는 단어들을 자동적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원리는 또 뭘로 알았을까요? 명상하면 알게 되잖아요. 명상을 해서 가만히 있어 보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연관되는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을 관찰하면 알수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는 뇌과학의 장치 없이도 자기의 생각만 관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뇌과학적 원리를 혼자서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연관된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원리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숭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원숭이 엉덩이 빨개 이런 것들은 원숭이와 거의 가까운 거리. 아까 제가 언어의 거리라고 했죠. 원숭이와 엉덩이는 거의 한 몸인 거의 제이원 안에 있는 그런 거리라면 원숭이는 바나나라는 음식을 항상 연결을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거리가 없는 0의 거리라면 원숭이와 바나나는 1의 거리가 있는 거지. 가장 바나나가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원숭이와 아주 밀접한 언어적 거리, 연상적 거리에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바나나도 과일이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돼서 사과, 뭐 나무 이런 것도 생각이 되겠죠. 근데 이건 어때요? 바나나보다는 원숭이하고 가까운 거리의 단어가 아니죠. 이건 그래서 이의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사과와 바나나를 놓고 봤을 때둘 중에 어느 게 원숭이와 더 가까운 언어냐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언어의 거리고, 근데 바나나, 사과나무라는 경로와 손오공이라는 경로는 어때요? 다르죠? 이건 책, 삼장법사, 서유기라는 그런 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거리적으로는 가까울지 몰라도 바나나, 사과나무로 이어지는 경로와는 방향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건 거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알수 있게 되냐면 특정 언어에는 다양한 거리의 언어들이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뒤로 넘어가면 3의 거리, 4의 거리, 5의 거리, 이렇게 더먼 단어가 있고, 1의 거리처럼 가까운 단어도 있고,
방향적으로 아예 다른 방향의 단어도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강박 또는 불안 집착의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지는 거죠. 명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은 강박 집착하고 어떤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강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통적 특징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사람들은 특정 단어를 떠올렸을 때 바나나, 원숭이, 그다음에 뭐 제주 서커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성이라는 카테고리 다 여기서 유연하지 못하다는 뜻은 특정 대상을 보았을 때 그걸 해석하는 그걸 다양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상적 단어가 몇 개 없어서 즉 예를 들자면 원숭이 하면 바로 제일 먼저 바나나 이런 것만 떠오르는 사람에 가까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했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했는데 이 반말 관련해서 기분 나빠지는 집착적, 강박적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말이라는 현상을 경험하는 순간 원숭이 바나나처럼 무시, 만만이라는 게 바로 일의 거리에서 자동방으로 연상이 된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반말, 편해서 옆에 보면 다른 방향에 다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편해서. 친해지려고. 다 다른 방향에 있는 거란 말. 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또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말 끝을 흐린 게 반말처럼 느껴진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좀 더 많은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수만 360도의 다양한 방향성의 다른 단어들이 이 사람한테는 쉽게 한 번에 연상이 안 되고 원숭이 하면 바나나부터 딱 떠오르는 것처럼 반말, 만만, 무시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걸 이걸 생각이 유연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고지식하다. 생각이 굳어있다. 자기 확신, 믿음, 가치관에 고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표현한 말이 그거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언어 테스트를 해봐도 이게 그대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늘 그런 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늘 강박적인 사람은 아니야. 진 않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강박이 아닌 때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의 언어 주변에 다양한 방향성의 언어들도 또 많고 거리가 먼 언어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의 시나리오가 잘 작동이 돼. 근데 강박적인 부분에 붙들리는 그럴 때만큼은 그런 단어, 그런 상황, 그런 감정일 때는 말 그대로 또 똑같이 방향적 단어가 적고 전부 다 거리가 짧은 단어들 위주 그런 생각 위주로 경직되어 있다.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늘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분의 시나리오가 몇 개 안 돼요. 항상 고정화되어 있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상담, 뭐 언어 분석 이런 것들조차도 기반은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명상에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누워있을 때 자기 생각하는 것 같고 정말 생각이 이렇게 되는가? 따져보면 여러분들도 오늘 자기 생각의 관찰이라는 그런 명상을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명상을 통해서 자기 생각, 즉, 결국 명상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나와 나의 관계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머릿속의 생각을 관찰해서 이런 어떤 가설을 세웠으면 그 가설을 갖고 다시 또 대입해서 관찰하면 그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명하게 나오는 뭐 세단념, 본장념 이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세단념이라는 건 되게 단편적으로 짧은 생각이고 본장념이라는 건 길게 이어지는 생각인데 주로 어떤 상황, 사람, 대화,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는 깜빡 잡념에 깊게 빠지거나 잠들지 않아요. 근데 주로 요렇게 긴 생각, 어떤 상황적 생각, 대화적 생각, 요런 본장념이 일어나야 우리가 잠에 들기도 하고 깜빡 딴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생각에 집착적이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이 깜빡 어떤 생각이 깊이 빠져들어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전부 다 이런 케이스죠. 오늘 말씀드린 이 언어의 거리 방향성의 케이스로 이렇게 세단념에서 본장념으로 빠져들었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남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미왕 남자 그냥 걸어가고 있는 때야. 뭐 지나면서 간판 보고, 간판이구나. 누가 자전거 타고 가면 자전거 타고 가는구나. 이때 절대 거기에 빨려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빨려들려면 어떤 집착적인 생각의 반응이 일어나거든. 근데 뭐 길게 이어지거나 어떤 일관된 좁은, 그러니까 거리, 어떤 생각에 집착적이고 강박적이 되려면 이 본장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쪽 방향으로 길게 계속 생각이 이어지거나 특정 방향으로 생각이 좁게 형성돼야 그래야 강박, 집착,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자전거 보고 뭐, 지나가는 뭐 꽃집도 보고 간판도 보고 근데 전혀 강박적이지 일어나지 않은데 올라가는데 계단을 딱 봤어. 근데 여자 궁뎅아 보여.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올랐는데 궁뎅아 실룩실룩 거리는 순간 몸매, 다리 혹시 속옷이 보일래나 옆에 누가 다른 사람이나 관찰하지 않을래나 몸매가 이쁜 것 같은데 키에 비해서 다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방금까지 설명한 동안 벌써 몇개 진행했어요. 방금까지 생각 순식간에 돌리는 순간 몇개 진행했어요? 벌써 한 6개, 7개 진행했죠? 그리고 그 진행 방향이 어때요? 한 방향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강박이에요. 이게 강박 현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생각의 줄기. 그러니까 나뭇잎 생각이 마치 뭐냐? 나뭇잎이 겪는 강박 증세라는 건 변태가 여자를 훔쳐보면서 생각하는 현상이 나뭇잎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가을님이 특정한 뭐 시댁이라든가 아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이 남자 변태가 여자를 훔쳐볼 때그 변태의 머릿속에서 생각난 그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조적인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고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알고리즘 파악을 위해서
관찰하려면 명상을 해야 되고 알고리즘의 잠정적 가설도 명상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을까? 그거 테스트도 명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명상이 뭐라 생각하면 생각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맑게 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잖아. 에? 그런 게 명상인 줄 알잖아요. 그런 걸 왜 하고 자빠졌냐고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에 항상 내가 마카롱이라도 한 개 더 먹고 게임 하나 하고 재밌는 유튜브 보거나 차라리 음담 패설을 해라. 그럼 재밌기나 하지. 재밌기나 하지. 이해를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나와 나의 관계에서 내 생각이 통제가 잘 안 돼. 내 감정이 통제가 잘 안 돼. 내 감각이 잘 통제가 안 돼. 아, 왜 그런 거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돼? 명상을 해야 되는 거야. 또 반대로 나와 상대와의 관계에서 아, 제가 왜 싫어하지? 왜 불편해하지? 이게 궁금해? 그럼 뭘 해야 돼? 명상을 해야지. 내 물건이 안 팔려. 그럼 왜 그러지?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명상. 명상 카테고리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한 채 제가 여기 와서 명상 같은 거 왜 배워야 돼요? 전 돈 닦는 거 아니고요. 전 뭐 깨달음에 관심이 없고요. 전 그 취향에도 안 맞고요. 전 재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신 머릿속에 카테고리별로 탁창 넣어놓고서 아 여기선 이런 부분은 요 카테고리에 요 정도 실력으로 이렇게 커버하고 여기는 이렇게 커버하고 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밸런스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한 뭔가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도와 나침판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벌써 가질 거 다 가졌지. 근데 없는 거야 그게. 그게 없으니까 그게 안 잡히는 거지.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자신의 문제를 명상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고, 운동 기능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고, 테크닉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고, 대인관계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고, 뭐, 욕망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고, 이러면서, 이렇게 돼서 난 이걸 이렇게 접근해서 이걸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자, 암 할 때 뭐, 아, 뭐, 약물요법으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로 여길 드러낸 다음에, 나머진 식이요법을 하면서, 뭐, 뭘 조절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치료를 해봅시다. 이게 다 있잖아. 현대 의학 가면 뭐 수술, 약물, 식이요법, 건강, 어? 뭐 생활환경 조정, 뭐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카테고리를 갖고 이 치료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딱 짜갖고 이렇게 해서 자기 병을 고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게. 그래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이다. 여기 보면 믿어봐라.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다른 데서 내 문제 해결과 목표의 성취, 좀 더 멋있는 나, 좀 더 풍요로운 내 인생을 꿈꾸지 말고 안전한 실력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가지는 것. 마치 수능 부태처럼 과락 점수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한 과목을 웬만큼 불합격 이상의 수준으로 가져내서 시험을 보는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될 수 있다. 이해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일은